주차된 차 뒤편에서 맹렬한 불길이 타오릅니다. 지하주차장 내부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재 차량이 있던 자리입니다. 충전기가 있는 벽체는 완전히 녹아 없어졌고 바로 옆에 있는 차량들은 시커먼 그을음에 뒤덮였습니다. 출근길인 아침 8시, 원주 기업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전기차 한 대가 불에 탔는데 주차장 진출입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재발화가 쉽다 보니 소방대원들은 차를 인근 공터로 옮겨 물에 담가 열을 식히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밤사이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4시 18분쯤에 메시지가 왔어요. 다 됐다고. 출근하려고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이 지하에 모터로니 연기가 꽉 찼다고. 풀스먼기가 화재가 난 거야. 지하주차장의 특성상 연기가 쉽게 들어찼는데 소방 배연 차량을 동원하고도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울 정도의 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제가 오자마자 나갔는데 앞이 안 보여. 아우 시커먼 정도 아니죠. 내가 마스크를 세 번을 바꿨었으니. 이 아파트는 단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전기차 충전기가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비단 이 아파트만이 아니라 최근 지어진 곳들은 지상 주차장이 있더라도 지하에 충전 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된 법령은 정비돼 있지 않고 지상에 설치하는 걸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